저번 쇼츠에 이어서 강원랜드 카지노 방문 후기입니다. 하이원 리조트에서 순환버스를 타면 무료로 강원랜드에 갈 수 있어요. 입장권 무인 판매기가 있어서 신분증 올려두고 9,000원 입장료 결제하면 발매가 되더라고요. ATM기가 있어서 카지노에서 쓸 돈 뽑아서 입장. 입장할 때 공항처럼 금속 탐지기도 통과해야 하더라고요. 카지노는 촬영 불가라 바깥 풍경 보면서 후기를 좀 말해보자면 생각보다 엄청 넓고 기계도 엄청 많고 사람은 더 많았어요.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슬롯머신은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날 때까지 1시간은 돌아다닌 것 같아요. 겨우 하나 구해서 10,000원 도전해봤는데 버튼 5번 누르고 다 날렸습니다. 근데 저희 아빠는 10만원 써서 25만원 땄거든요. 저희는 간이 작아서 이 정도면 만족하자 하고 일어섰는데 정말 100만원 칩으로 환전하는 사람도 보고 5만원짜리를 동전 쓰듯이 막 쓰는 사람도 보고 해서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. 그래도 한 번쯤 와서 잠깐 즐기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. 아, 카지노 안에 음료가 무료여서 본전 뽑자 하면서 콜라 3잔 마셨답니다. 빅필처럼 딜러랑 사람들이랑 여럿이서 배팅하는 도박도 있어서 사람들 반응 보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.